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네, 위원들께서 대학 수능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참석하셨고요. 진우성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노규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혁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한솔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책국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지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교육장님도 함께하셨고요. 김진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홍보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최재인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기획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된 저희 당의 그 대학생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 발언한 이후에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그 입시 담당 네, 국장을 대기 발령 시켰고 교육평가원장은 네, 사퇴시켰죠. 그리고 나서 교육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이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 발언을 하시고 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계 공직자들까지 함께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찌할 노릇인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지 말고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하고 대통령의 분노를 갈아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험생들과 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헌법 제31조가 천명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문제, 특히 입시에 관한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다루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한마디로 불문율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를 비롯한 입시 일선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장은 사임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평가원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수능을 5개월 남긴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과정에는 근거 없는 주장만이 난무했습니다. 경질을 단행하고 6월 모의평가를 근거로 감사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정밀한 수기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은 교육부를 탓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외친 즉흥적인 지시의 빈자리에는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후배들, 친구들의 혼란과 오직 윤비어천과만이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성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묻습니다. 무책임한 지시, 주무부처를 향한 책임 전가로 반복되는 국정 행태가 정녕 윤석열 정권의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이는 무능의 극치고 최선이 아니라면 나태함의 표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무능한 대안 제시에 혼란을 느끼며 고통받는 것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변인 노규원입니다. 문항 난이도에 대한 무리한 조정이 아니라 수능 해설 도입을 의무화하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평가원은 수능 정답만을 공개할 뿐 공식 해설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업체가 제공하는 해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교육 의존도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수능과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발간을 의무화하면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축소돼서 일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평가원을 비롯한 유관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평가원 기출문제에 대한 공식 해설 발간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네. 대변인 진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국민 청력 테스트도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도 윤핵관을 통한 갈라치기 정치도 참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무능의 정치가 이제 교육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준비했을 일생 1대의 시험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지시로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다가오는 11월 학생들이 마음 편히 수능을 칠 수 있게 대책 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방대학과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부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만은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교육과 입시를 두고 이러한 국정운영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